배우 구제이가 5세 연상의 프랑스 대학 교수와 100년 가약을 맺습니다. 구제이의 소속사 마이컴퍼니 측은 오늘 배우 구제이가 12월 30일 서울 모처에서 양가 친지와 가까운 지인들만을 모시고 비공개 예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. 이어 한 가정을 이룬 만큼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올 구제이의 앞날에 따뜻한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. 소속사에 따르면 예비 신랑은 5세 연상의 훈훈한 외모를 지녔고 현재 프랑스 모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. 지인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약 1년간 교제 끝에 결혼하게 됐습니다. 구제이는 결혼 후 당분간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계획이라는데요.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. 결혼식장은 술 먹고 들어가지 마세요. 이제 음주운전은 하지 말고 행복한 결혼생활 하세요. 음주운전하고도 연예계 활동도 재개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다지 축하는 안 하고 싶은데. 예쁘고 볼 일이에요. 연애는 멋있는 배우 하정우랑 하고 결혼은 교수랑 하고 완전 부러워요. 잘 사세요. 누군진 잘은 모르겠지만 축하합니다. 100년애로 하세요. 앞서 구제이는 지난 2008년부터 4년여간 배우 하정우와 연인 관계를 가졌는데요. 2012년 결별 후 6년여 만에 새로운 인연과의 결혼 소식을 전하게 된 겁니다. 한편 구제이는 CF 모델로 데뷔해 드라마 천상여자, 오나의 귀신님,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등에 출연했는데요. 지난해에는 음주운전으로 예능 프로그램을 하차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냈고 올해 OCN 드라마 미스트리스로 복귀했습니다.